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조금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하나 찾아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도에 해녀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일 왜 여자분들만 하시지? 남자분들은 왜 안 하시지?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지역에는 그 해남이라고 해서 해녀가 아니라 이렇게 수산물 채집하는 그러한 것을 했던 흔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동아일보 기사고요. 김창일 학예연구사님의 기사예요. 자, 한번 봅시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 일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 중에서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부분, 미시적인 역사를 연구하는 분야를 미시사라고 그러죠. 예. 이분도 이게 한 미시사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현재의 생활상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을 적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과 사실을 엮어서 만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제 생활을 많이 찍어서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동영상이 한 960개, 1000개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제 생활상도 올리고, 제가 관심 있는 것도 올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나중에 다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연구할 때, 아, 21세기 초반에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꼼꼼히 기록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흥미 있는 거 이런 거 한번 기록으로 좀 남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어쨌든 주민들과 함께 사계절을 보내면서 울산의 어촌을 조사할 때다. 그래서 이분이 울산에 지금 그 어촌 조사원으로 가 계셨나 보죠. 근데 해녀 물질이 끝날 때쯤이면 필자는 바다를 주시했다. 해녀들이 무태 닿기 전에 기다렸다가 해산물이 든 망사리를 육지로 올리는 일을 도왔다. 직접 도와주셨나봐요. 그죠?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면 어느 순간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청년이 된다. 그렇죠? 이게 그, 지금 그 조사 대상과 지금, 그죠? 친밀해지면은 얻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카메라와 수첩만 들고 다니는 외지인이 아닌 마을 주민으로 인식하면 먼저 다가와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돼 있는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 여느 때처럼 바닷가에서 해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물질을 마친 할머니 해녀들이 유난히 지쳐 보여서 윗옷을 벗어 던져두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바닷물로 들어가서 모든 해녀의 망사리를 밑으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육지로 올라온 해녀 할머니들이 필자를 향해서 한마디씩을 했다고 하는데, 서울로 올라가지 말고 해남, 물질하는 남자를 하면서 마을에서 같이 살자는 것이었다. 해남이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농담 반 진담 반에 우스갯 반에 함께 웃었다. 이후 의문이 생겼다. 남성이 물질을 하면 더 많은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을 텐데 해녀 사회는 왜 여성으로만 이루어졌을까? 왜 이랬을까요? 그렇죠?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울산의 두무학이라는 제주민이 마을을 형성했고 전복을 잡아서 진상한 기록이 있었다. 두무학이라는 제주 사람이 마을을 형성을 했대네요. 개인인가 보죠? 그래서 전복을 잡아서 진상을 했다. 울산 읍지인 학성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1749년 자료인가 봐요. 지방지, 지방 무슨 잡지 같은 거겠죠? 네? 제주 한라산을 두무학이라 하는데, 근본을 잊지 않아서 이와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라산을 두무학이라고 한대요. 울산에 거주한 두무학.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제주도 출신인 것을 이제 그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두무학이라고 이름을 지었나 보죠. 그래서 울산에 거주한 두무학은 제주민의 일반 통칭인가 보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것은 17, 18세기에 180호 이상을 유지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제주의 포장인으로 고역을 견디다 못해서 도망 나온 유민들이다. 포작인, 이 포가 그 뭐 전복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맞네. 제주도에서 포작인은 전복을 잡아서 진상하는 일 외에도 진상선이나 전선의 사공으로 차출돼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다. 야, 진짜.
그러니까 이 포자기는 해남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복을 잡아서 진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진상선이나 전선 이게 아까 군선이죠 군선 그죠 군대 배 지금 얘기하면 함선이죠 예, 사공으로 차출돼서 목숨입니다 거의 뭐 노예 취급 당했네 그죠 채취한 해산물을 진상하고 진상선에 노를 젓고 왜구를 방어하는 역할까지 했다 어우 이거 진짜 씨 엄청 열받겠다. 지금이라면 이거 시위해가지고 그냥 과도한 역으로 여자들이 혼인을 꺼려서 평생을 호라비로 지내기 일쑤였다. 아이고 그냥 뭐 그냥 아이 너무한다 그죠? 그래서 김상헌은 남사록에서 진상하는 전복의 수가 매우 많고 관리들은 공을 빙자해서 사육을 채우는 것이 몇 곱이 돼서 포작의 무리들은 견디지 못하여 도망가고 익사에서 열에 두색만 남게 되었다. 아이고 진짜 고난 고통스럽겠다 그죠 그럼에도 거둬들이는 세금을 줄지 않으니 이웃에 호러미가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빌어먹다가 죽을지언정 포장인의 아내가 되려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포장인의 아내가 되면 매일 노심초사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아휴 그래서 경상 전남 해안가로 탈주하거나 섬을 유랑한 포장인이 늘어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포자기인 걸 밝히지 않고 그쵸? 그쵸? 그래서 포자기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포자기인의 배는 가볍고 빨랐으며 단련된 몸과 사나운 기질을 가져서 외부들도 피해갈 정도였다. 에 진짜 거칠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알기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던 수군에 동원되었고요. 그 다음에 해안 지형과 물길에 해박했기에 수군의 도순사로서 크게 기여했다. 그렇죠, 여러분. 야, 여러분.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물을 이렇게 훤히 들여다보니까. 뭐, 어디에 암초가 있고 이런 거, 그죠? 다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점을 외인들도 이용했다고 해서. 그래서 해적들이, 외구들이, 포자기를 우대해주고 해적질을 할 때 안내인으로 삼았다. 야, 진짜. 대표적인 인물이 일본 고토에 표류했다가 외구의 앞잡이가 된 사화동. 그렇구나. 앞잡이 짓을 하기도 했네요. 외군이 여수 손죽도 해상을 침입한 정해 외변 때 사화동이 길 안내 노릇을 했고요. 그죠? 포자기는 바다를 잘 알기에 수군으로 큰 활약을 했고 일부는 과도한 공납과 부역에 반감을 품고 외구의 앞잡이가 되게 됐다. 야 그렇게 대우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럼 외구의 앞잡이가 돼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죠? 통제와 수탈을 피해서 유랑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기록되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상황상을 알 길이 없다. 그런 아 참 그렇네요. 그죠? 참 힘들게 살면서 그죠?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자꾸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서 참 죄송한데 애들이 지금 밤이거든요. 녹음하는 시간이 그런데 고양이가 오면 자꾸 떠드는데 또 열일하고 있는데 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